Oke, welcome back. Balik lagi di channel Raja Bulbar. Oke,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tidak ketinggalan notifikasi jika Raja Bulbar mengupload video terbaru. 3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지훈 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훈 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2번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3번 건우 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건우 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 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소식 들었어요?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 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식 들었어요?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 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34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 저녁에 김 과장님 딸 돌잔치에 같이 가실 거죠? 가야지요. 그런데 돌잔치에는 무슨 선물을 사가야 해요? 예전에는 보통 금반지를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에는 금값이 너무 올라서 축의금을 내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은 씨는 선물 준비했어요? 저는 편하게 축의금을 준비하려고요.
리안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돌잔치도 처음이고 과장님께 감사한 일도 많으니까 의미 있는 선물을 사야겠어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김 과장님 딸 돌잔치에 같이 가실 거죠? 가야지요. 그런데 돌잔치에는 무슨 선물을 사가야 해요? 예전에는 보통 금반지를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에는 금값이 너무 올라서 축의금을 내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은 씨는 선물 준비했어요? 저는 편하게 축의금을 준비하려고요. 리안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돌잔치도 처음이고 과장님께 감사한 일도 많으니까 의미 있는 선물을 사야겠어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Jika kalian suka video ini, silakan like, komen, dan share ke media sosial kalian. Dan yang belum subscribe, silakan subscribe. Tonton sana, buat jujosa, dan sama-sama. Dan tonton sana, to, manap sida. Annyeong.